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오삼불고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준비된 재료는 양배추, 버섯, 대파, 양파, 당근, 애호박, 깻잎과 마늘, 고추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양파, 대파, 마늘, 당근 정도만 필수로 들어가면 좋고요. 나머지 재료는 취향껏 선택해주세요.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 2마리와 삼겹살 300g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채소는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썰어주시는데요. 양배추 깻잎은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당근은 어섯 썰어주시고요. 애호박도 반달로 어슷 썰어주세요. 버섯은 2분의 1 조각 내어서 썰어주세요. 양파도 반달로 적당하게 썰어주시고요. 파는 반 갈라서 종종 썰어주세요. 마늘도 다져주세요. 고추도 반 갈라 종종 썰어주세요. 오징어는 취향껏 원하시는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썰어진 오징어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그래야 볶았을 때 물이 생기지 않아요. 가열된 팬에 삼겹살을 넣어서 볶아주세요. 이때 패키가 없어지고 겉면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고요. 볶음에서 나온 수분은 키친타올로 제거해주세요. 버섯, 양배추, 호박, 당근, 간장 두 수저를 넣어 1차로 볶아주세요. 오징어를 넣어서 볶아주시고 양파, 다진 마늘, 깻잎, 대파도 함께 넣어서 빠르게 볶아주세요. 양파가 불투명해질 쯤 양념을 넣어주시는데요. 고추장 한 수저, 굴소스 한 수저, 고춧가루 두 수저, 설탕 한 수저, 맛소금 1분의 1 티스푼, 맛술 2 스푼 넣고 볶아줍니다. 양념이 고루 배이면 참기름 한 수저 넣어서 볶아주고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해줍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